무엇을 위해서 그 공부를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다음 최종 목표가 뭔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선생님들 이거 공부해서 어디까지 갈 거예요? 목표 정하셨어요? 어렵죠, 그렇죠? 자 여기서 정해드립니다. 자 선생님, 제가 얘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운동하면 하늘을 날 수 있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저런 미친놈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 운동을 하게 되면 ACL 손상을 방지한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면, 선생님 지금 그 얘기가 맞다 틀리다 판단이 돼야 안 돼요 지금? 즉 선생님한테 누군가 만 원을 주고 너 5만 원 내놔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은 당연히 이게 미친 거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 내 전공 파트가 아닌 이 운동 파트로 들어오게 되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맞다 틀리다 판단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랫풀다운을 시킵니다. 머신으로 시켰어요. 100이면 100 사람 다 도움이 될까? 모든 사람이 어깨 넓이로 스쿼트를 해야 될까? 이런 거 논란의 여지 굉장히 많죠. 스쿼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깨 넓이로 다리를 벌린다? 이게 맞는 얘기일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레벨 1, 2, 3의 지금 학습의 초점은 뭐냐면 그러한 기준을 갖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여기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